자, 안녕하세요. 용룡입니다. 오늘 뭘 해볼 거냐? 오늘은 토스티로 레벨 100렙을 찍으면은 체력 9999가 된단 말이죠. 근데 방송을 보시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토스티 9999 찍어주세요. 체력.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초반 마늘 어떠라? 살아남으면 승리하는 거다. 살아남을 수 있겠니? 레벨업 할 수 있니? 다음 무조건 레벨 마늘이어야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마늘 노래 오케이. 어 초반 1렙 너무 힘들었다. 체력 심장 오케이. 마늘 오케이. 어이 편해. 어이 편해. 만화의 노래 2렙. 오 왕관 빠른 레벨업을 하자. 어, 오케이 만화의 노래 6렙 빨리 찍고 지금 아, 책 4개나 있네? 가놓을까? 가놓을까? 책 4개 다 먹을까 저기서? 스컬 먹었습니다 스컬. 애들이 빨라지기 시작할걸요. 스컬을 좀 많이 올리지 말고 만렙을 빨리 찍지 말고 좀 늦게 찍어야겠어요. 애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3분대까지는 마늘이 초반에 사기입니다. 3분대까지만 불기 좀 채찍도 먹어야 되고요. 검둘기 먹어야 되고 월계수 먹어야 되고 빡세네요. 어우. 죽으면 안 돼. 죽는 건 레벨 100을 찍고 죽어야 돼요. 레벨 100을 찍으면은 체력이 반이나 차서 부활하기 때문에 잘하면은 이게 끝나기 전까지 잘하면 체력 많이 채울 수 있겠다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밑에 한 칸이 빨간 하트만 먹으면 끝납니다. 빨간 하트 4렙. 지금 30초 안에 찍어야 돼요. 만화의 노래 6렙을 찍어야 돼. 답 없습니다. 어? 어? 허. 5렙. 지금 제가 있긴 한데 아마 한 방에 안 뜰 거라서 5초 남았다잉. 여기서 만화의 노래 아. 아 조심 한 방에 안 무조건 한 방은 아니라서 대부분 어 한 방이네. 안 죽는 애들이 근데 가끔 있을 거예요. 어 지금 한 대 맞았어요. 뭐 안 죽었어 왜 근데 체력 2라서 체력이 아 체력 2라서 안 죽었어요. 어, 엄청난데? 어. 어 지금 체력 2거든요. 어 검은 하트 때문에. 야 씨. 쪘는데? 어 조심해야 돼, 진짜. 비스듬히 때립시다. 오케이, 6렙. 됐어, 한 방이야. 어, 또 한 대 맞았어요. 체력 1깎임. 아슬아슬한데. 오호.
3개 정도 나와주지 좀. 많은 7렙이야 이런. 스컬은 좀 나중에. 좋아, 할 수 있어. 월계수가 안 나오네. 미치겠네. 와, 죽었. 아, 미친 짓 해가지고 죽었네. 아, 미친 짓 했어. 너무 까불었어. 적당히 끊어주길 했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빨간 하트 진짜 안 뜬다, 잉. 그래야 저거 빈책을 먹으러 가든 하지. 하다. 원간 사랩. 마지막 폭업 장소. 왕관을 빨리, 왕관이래. 저거를 빨리 먹어야 되는데. 50갱이죠? 빈책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쿨타임 안 나오면 죽을 텐데. 오, 만화경을 8렙. 오, 범위 좋고. 오케이, 나왔다. 드디어. 쿨타임 안 좋아. 월계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휴, 또 죽을 뻔했어. 엄청난 체력 1. 온다. 월계수 드디어. 야, 이 녀석 말한다고 나오는구나. 지금 마늘이 꽤나 커져? 마늘 꽤나 컸기 때문에 지금 달려. 그리고 지금 스컬이 5렙이 안 됐기 때문에 애들 나오는 상태가 엄청 이렇게 죽을 뻔했어. 막 붙어있진 않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바로 죽을 뻔. 거의 다 쓰. 쿨타임 먹고 만화의 노래를. 이미 죽었으니까 이거 100렙을 찍었을 때 반피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긴 한데. 좋았어, 좋았어. 먹고 뛰어. 점점 빠르게. 안 돼, 7분이야. 여기서 8분까지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나 더 먹어. 저거 어떻게 더 먹지? 자, 유인해, 유인해. 좋았어, 좋았어. 뛰어, 뛰어. 세 개까지 먹어. 아, 그냥 힘들겠다잉. 오케이, 3렙. 확실히 빨라졌다. 4렙. 어우, 빨라. 멈춰 놓고 뛰어. 자, 저거까지 먹으면 돼. 5렙이야 무려. 5렙 다스. 개이득 봤다. 개이득 봤어. 개이득 봤다. 와우, 힘들어 죽을 뻔했다. 이제 검둘기 하나만 먹으면 된다. 월계수도 좀 채우고 곰돌기도 좀 먹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그 무식갱이냐 오망성 각성 딱 하고. 아 그건 깔끔하죠. 아우 쿨타임 있으니까 좀 편하다잉. 마늘 8렙 60레벨 더 찍어야 돼요. 맞긴 맞으니까 조심조심 멀개수가 없으면 조심조심 그냥 뚫고 지나가진 못하니까. 오케이, 경험치 많이 주는 애들 검둑이 나왔고 10분 때까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오! 두 개 그걸 오래 찍었어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빨간 보석이 어디 있을 텐데 잘 찾아서 먹어야 돼요. 나 잘 먹고 있나? 저기 있다. 일로 와봐. 너 뭐야? 에이, 아직 빨간 보석이 찰만큼 경험치가 나오지 않네요. 멀게서 됐고요. 아씨. 근데 언제 찍나? 조금 까불어도 돼. 여기서 두 칸이니까 지금 한 칸, 오, 한 칸 까이고 막 차고 막 지네끼리 알아서 막 난리 났어. 신났어. 보스. 어, 두 칸 다 까였어. 오씨 위험해. 이제 10분 보스거든요 얘. 각성이 하나 나오겠다. 죽어. 여기서 6렙 좀 있으면 7렙 먹어야겠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어차피 각성할 거 하나 있었구나. 만화의 노래 각성이 있었지. 아 맞아 각성 있는 친구였지. 여기서 끝. 아 편한. 아이 좀 살겠네. 그렇지.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자 이제 반 넘게 왔습니다. 어우 오 빡세. 잘 채워 오막. 빠르게 100레벨 찍어야 한다. 아 빡세다 진짜. 지금 저 5렙 여기서 더 이상 세질 수가 없습니다. 한계에 다다랐어. 빨리 검둥이를 찍고 오망성을 먹어야 합니다. 오망성을 먹어서 다 이제 자석으로 땡겨와야 됩니다. 이 보십시오 쌓이는 경험치들. 보스가 나타납니다. 12분인가? 12분에 박쥐가 나올 겁니다. 나오냐 박쥐? 어 박쥐색. 어, 박쥐가 나왔어요. 자 박쥐를 잡고. 하지만 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가 좀 없는 녀석이라. 어떻게 뭐 줄 거야 너. 난 상자를 주면 좋겠다 너가. 아 녀석 내 마음을 읽었어? 바로 나옵니다. 그렇지. 어? 마늘부터 가네?
아니 뭐 마늘도 필요하니까 좋은데 좋은데 좋지. 좋아 좋아. 애들을 오히려 더 많이 잡아놓자고. 아 이거 오망성이 늦게 나오겠네. 괜찮아 곧 또 나와. 여기 또 상자가 많이 주는 맵이라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나와주기도 하니까. 이득 66렙 줘. 빨리 줘. 빨리 너도 상자 줘. 야씨 경험치 미치겠는데. 이번엔 그치 여기서 이제 오망성 뽑아내야 됩니다. 바로 나오네.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운이 너무 좋았거든요. 다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없어지잖아. 섣부른 생각이었을까? 레벨업을 하려면 오망성을 빨리 만렙 찍는 수밖에. 아 밑에 빨간 보석 맛 좀 봤어야 되는데.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오망성 레벨업 시키고 나서 보석 안 사라질 때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요렇게 너무 좋고. 운이긴 하지만 오케이. 다음 각성할 게 뭐 있지? 저 상자를 아껴서. 오케이 오망성으로 바로 각성 가. 바로 먹고 저 망성일 겁니다. 저 상자 건드리지 마십시오. 계획대로 완벽해. 74에요 74래. 체력을 몇 가지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히퍼에 조합하면은 풀체력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달려나가도 되죠 이제? 세체까지 싹 땡겨오고 달려나가. 뒤에도 봐주면서 쌓아도 돼. 좀 늦게 나오네? 아 그래도 괜찮다. 결국에 자성 역할만 하면 돼. 오망성이 채식 나오고 끝. 모든 준비는 이제 레벨만 올라가면 돼. 다 끝났다. 아 초반에 죽은 거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이거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꽤나 많이 걸렸기 때문에 꽤나 오래 걸린 역할이 그 작업이라서. 아씨 얼마나 걸린 거야 씨. 먹어 실력 레벨 4인데 체력 3이에요 미쳤다. 아 체력 3이야 3배나 올라갔어. 역대급. 5렙이니까 3. 5렙인데도 3이야? 자 13렙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에요. 체력과의 싸움. 채우면 돼 무조건. 마늘 스택 올라가고 이런거 상관없습니다. 체력을 채우기만 하면 돼. 12렙 남았습니다. 12렙 좋아. 너 언제 둘기 언제 만렙 죽었지? 파괴장? 자 만렙 쌍만렙
좋아. 좋았어. 9렙 남았어. 9렙. 두 번만 더 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십몇 분 동안 체력을 채울 수 있는 거야. 이제 9999를 채울 수 있을까요? 반피는 채울 수 있을라나? 진짜 마늘 데미지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긴 하겠다 눈으로. 땡겨. 아씨 93렙밖에 안 돼? 6렙 남았습니다. 6 헌트 다운 가능. 너무 약해서 그런가 봐. 100렙 찍기가 쉽지가 않네. 20분 때는 100렙이 될라나? 4렙. 얼마 못 채우겠다. 아 시계바늘 이런 거 갔어야 됐나? 그래서 사신 그때도 채울걸. 이미 늦었어. 한 번에 다 먹고 저런 거 계속 만들어. 치킨 계속 만듭시다. 저거 부셔가지고 지금 치킨 계속 만들어놔. 그 다음에 100 찍고 치킨 다 먹어. 치킨 겹치거든요 저거. 3렙 남았기 때문에 움직이면 저렇게 생겨요. 촛대가 리젠이 되기 때문에 저거 할 수 있어요. 리젠 됐죠? 촛대 부셔. 초대 부셔. 치킨 나올 때까지. 지금 해놓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치킨 작업장 생성해. 저기도 치킨. 좋았어, 좋아. 1렙 남았습니다, 1렙. 네, 치킨 작업장 만들어 놓고. 어디 생겼나? 전봇대가 어디 생겼어? 횃불이. 끝났다. 100렙 찍습니다 이제. 아 스타 20분에 되네. 자 그럼 3부터 시작해요. 지금 체력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야 보이지도 않아. 야 이렇게 보인다고 이제? 체력이 차고 있어요. 확실히 차고 있긴 한데 한씩 차고 있죠? 얼마까지 찰라나? 차는 게 보인다잉. 차고 있어, 차고 있어, 확실히 차고 있어. 오. 30분까지 하면은 9999를 다 채울 수 있을까? 근데 죽었으면 모르겠다. 부활이 있었으면은. 모르겠는데 부활 없이 여기까지 오는 게 좀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밖에 못하긴 했는데 계속 채우니까 체력을 휘두를 때마다 80 차잖아요. 차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못한데 이거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닳진 않으니까 체력이 좋죠? 8 몇 번을 휘둘러야 되는 걸까? 1000번 넘게 휘둘러야 되는데 많은 스택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딜로 근데 버틸 수는 있겠지? 오케이 오케이 치킨 나이스 치킨 제일 좋아 차고 있어요 유령 꼬랑지까지 왔어요 체력이 체력 박아 이제 22분이라는 근데 많이 쉬었는데? 진짜 많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깔끔하게 먹읍시다 이거 아 귀찮아 딴딴딴 치킨 많이 나온다 3분 됐는데 이 정도 쉬었다? 힘들 것 같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몸통까지 왔어. 치킨 두 개 나있어. 치킨 잘 나온다. 은근히. 아, 안 나오기도 하지만.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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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반피까지 채울 수 있잖아요 반피 채우면은 이거 죽었으면은 안 죽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풀체가 가능했다 네,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 치킨을 찾아야 해. 배가 고파. 치킨은 어디 있는 걸까? 치킨아. 5분밖에 안 남았어. 체력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3분의 1까지는 아닌데 비스무리하게 채웠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가 3000은 되지 않을까요? 체력? 오, 3000은 될 것 같지 않아요? 체력? 치킨 나이스. 오, 찬다, 찬다. 조금 찼다. 살짝 찼어. 한 도트 찼어. 중간 보스. 중보. 컷. 자, 찾았다. 체력 달면 안돼 다르면 안돼 체력이 채우기도 힘든데 달아선 안돼 막 달 거 아니야 아 중간부터 왜 이렇게 안 죽어 반피 채우겠는데? 끝나기 전까지 반피는 채우겠다 가능성이 있다 풀체 채우기가 드디어 죽었네 자 치킨을 모으러 치킨 모으러 움직입시다
야, 반핀데? 아, 이거. 풀피 채웠겠다, 무조건. 안 죽었으면. 가능하다. 알아버렸다. 치킨, 치킨. 치킨도 굉장히 중요해요. 30씩인데 막 3개 먹으면 100씩 하는 거잖아. 몇번 휘둘러야 돼. 그 몇 번 휘둘러. 치킨 하나랑 3번 휘둘러야 되거든요. 4번? 4번 정도 휘둘러야 되는데, 3, 4번. 지금 이미 60스택 다 쌓았겠지? 체력 한 5천 정도는 올린 것 같은데? 마늘 풀이 데미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케이, 치킨 저 위에. 오케이, 두 개. 세 개, 네 개. 네 마리 먹었고.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치킨 미쳤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싹 가능했을지도. 두 마리 더. 체력 이 정도 있으니까 든든하다, 뭔가. 치킨도 먹고. 오케이, 치킨 두 마리. 와, 치킨 많이 먹는다. 몇 마리 먹었는데, 이거? 배가 안 차네. 치킨 계속 나와. 안 돼, 죽으면 안 돼. 컷. 다 치킨이잖아. 근데 딜이 안 나온다. 닫겠다. 아이씨. 달면 안 되는데. 다 치킨. 오, 치킨, 치킨. 여덟을 하는 거야? 어? 이걸 노리고 한 건 아닌데. 다 돈이잖아, 어차피. 뜬뜬뜬. 체력이 좀 다를 수밖에 없긴 한데. 스킨이야. 아, 이 정도면 거의 다 쳤다고 봐야죠. 진짜 많이 쳤어, 체력. 레벨도 많이 하겠다잉. 방금 300 넘게 쳤다. 아, 안 돼, 다르면 안 돼! 다르면 안 돼! 야, 근데 거의 다 채웠습니다. 아, 8000 정도 넘게 채운 것 같은데? 아씨. 풀채 가능하다. 팩트입니다. 풀채 가능하다가. 이거 엄청나네. 좋아, 마지막 레벨업. 요 정도 채웠습니다, 저는. 요 정도까지 밖에 못 채웠어요. 저 조금 남은 거는 여러분들의 숙제. 여러분들의 숙제? 자, 소스로 흡혈 조합해서 체력 채우기 한번 해봤고요. 네, 체력이 3에서 시작했는데 저 정도까지 채울 수 있다? 그럼 이제 저기 딱 됐을 때, 레벨 100이 됐을 때 죽었다가
부활하면 체력 반차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거 무조건 채울 수 있다. 토스트로 체력 꽉 채워보기. 끝!